경제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콘텐츠 신과 함께 90번째 시간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에서는요 먼저 림 사경윤 회계사님이 개발한 놀라운 가격 측정 시스템 림부터. 근데 나는 이제 내가 이제 증권사 몇 군데 네. 이 리테일 뭐 이런 쪽에 추천을 받은 거야. 네. 야 회계사 중에 이 재무제표 주식 투자자를 위한 재무제표 강의 제일 잘하는 사람 얘기해봐. 아, 다 사경이 사경이 그러는 거야. 그래서 또 성이 사시잖아. 그래서 아, 사자는 피하고 싶다. 아니고 아니, 왠지 있잖아. 아니, 또 전국에 사시한테 또 뭐 저 뭔가 이렇게 현란한 말솜씨 있잖아. 네. 왜냐면 강사들 하면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 그리고 증권회사 다니는 직원들을 반복시키려면 훨씬 더 현란해야 돼. 그래서 현란한 그 재무제표를 이런 분으로 상상을 한 거야. 그래서 오늘 만나보니까 이분이 진짜 투자자네, 투자자. 사시 남정기의 사시랑 같은 사시입니까? 아닙니다. 그 사시는 아니고 삼이자 선생님. 아 그래요? 삼이자 생각사자 아니에요? 아니요. 역사할 아니? 때 그 사자. 아 역사사자. 아, 아, 네. 그분이랑 같은 사시. 네. 아, 아니, 사시는 하나예요? 뭐, 아. 파가 두 개 있다고 하고 한자도 두 개 있다고 그러는데 뭐 대다수라고 해봤자 적지만 그러니까 극소수의 사자가 있고 또 극소수의 사자 조금 더 많은 사자 아 메인스트림 또 있군요 그게 네. 극소수의 사자 자 림 한번 우리 맞춰볼까요 우리 이 프로님 RIM에요 LIM에요 어 RIM에요 예 리턴 자 내가 했으니까 이제 아이를 자 형님도 끼시겠습니까? 일단 두 번째 해봐봐. 전 그럼 I는 in 갈게요. In. Return in. 어이, 내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 Margin. 오, 셋 다 틀리셨습니다. 셋 다 틀렸어. 다시 네? 한 번, 한 순배 다시 해봐. 한 번만 더 하자. Return이 아니었구나. Return이 아니야. 네. Revenue. 그렇지. 땡. Risk. 아닙니다. 이게 좀 어려운 단어일 거예요. 아, 어려워? 그럼 세 개 중에 하나만 가르쳐줘요. 어... 맞아. M은 모델. 모델. 예. 모델이에요. 모델. 아, 아 일반적인 동사네. 아 모델. 아 머는 머는 무슨 이런 모델이구나.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자녀 이익법이라고 많이. 자녀 이익. 예. 모델. 예. 알이 뭐예요, 그럼? 알은 레지듀얼이라고 그래가지고. 아. 그래. 예. 레지듀얼 인컴 모델 보통 메소드라고 하기도 하고 모델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렵다 이거는 뭐 이거는 네 맞아요 뭐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방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방법 아니고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아, 원래 있긴 있는 방법이에요? 예 네, 원래 있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레지듀얼 인컴 모델 그러니까 이게 뭐 가치평가를 할 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퍼나 PBR, PCR 이런 것들은 소위 말하는 이제 상대가치평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가치평가라고 그래가지고 A라는 종목이 야 이익이 10억인데 시가총액이 100억이야. 그러면 이익 10억 대비 시가총액 100억. 그러면 퍼가 10이네. 근데 B는 이익 20억이니까. 그러면 얘는 200억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얘도 쟤처럼 10배를 주면 이익의 10배를 주면 얘는 적정 주가가 200억이야. 이렇게 보통 판단하는 게 네. 아까 퍼 네.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걸 그러면 몇 배가 적정하냐를 뭘 가지고 판단을 하냐면 그 업종 평균이 지금 퍼가 얼마냐. 아. 그 업종 퍼가 예를 들어 제약 바이오는 퍼가 업종 퍼가 50 나오더라. 그러면 10억짜리 회사에다 50배 가지고 500억 밸류를 주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상대가치법들은 시장이 좋을 때는 다 높게 평가를 해버리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다 낮게 평가를 그렇지. 해요. 그러니까 상대가치평가법의 전제는 뭐냐면 일단 시장이 맞다는 전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맞으니까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네. 근데 사실 시장이 항상 맞냐. 시장이 맞다면 예전에 2008년에 주가지수가 2000포인트 하던 게 6개월 만에 1000포인트로 반토막이 났는데 그러면 그게 우리나라 기업의 가치가 진짜 6개월 사이에 절반으로 줄어든 게 맞다는 얘기가 돼버리거든요. 그게 맞냐. 저는 이렇게 의심이 드는 거죠. 그래서 상대가치법은 사실 누구한테 좋냐면요. 상대가치법은 증권사한테는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증권사? 예. 증권사에 계신 증권사들은 투자자들이 상대가치법을 쓰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상대가치법은 뭐냐면 아, 그래야지 매매가 일어나지. 그렇죠.
맞아. 증권사가 상대적으로 싸고 상대적으로 비싸지 매매가 되지. 증권사가 주된 수입은 자기들이 투자를 해서 버는 게 아니라 매매 수수료를 먹으니까. 그러니까 증권사는 돈 벌려면 사람들 계속 사고 팔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상대가치법은 항상 뭘 사라 뭘 팔아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상대적으로 싼 애랑 상대적으로 비싼 애는 그렇지. 항상 있으니까. PER이 높죠. 절반은 시장보다 비쌀 거고 절반은 시장보다 낮을 테니까 평균으로 그렇죠, 그렇죠. 기준을 잡으면. 그러네. 그러니까 항상 평균 위에 있는 애들, 평균 아래에 있는 애들 가지고 얘들은 사고 얘들은 팔아라고. 요즘 또 쇼트 쳐야 되니까. 그렇죠. 시장이 뭐 1000포인트든 2000포인트든 4000포인트든 항상 사고 팔게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가치법은 좋은데, 근데 주가지수가 2000에서 지금까지 작년에 2400, 500 갔을 때도 사라고 그러잖아요. 재작년 2500포인트, 2017년 2500포인트 갔을 때도 야 이게 상대적으로 싸다 사라. 근데 그때 샀던 종목은 지금 2년 지나고 1900포인트가 오면 다 떨어지잖아요. 상대적으로 싸냐 비싸냐는 판단 말고 절대적으로 싸냐 비싸냐는 판단을 좀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네. 림이다? 예, 그 방법 중에 뭐 DCF도 있고 림도 있고 뭐 EV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써본 것 중에 림을 선택한 이유는 가장 실용적인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원래 해그본에서 일을 할 때는 DCF를 제일 많이 쓰시거든요. 그렇죠. 제일 많이 쓰죠 원래. 현금흐름 할인법이라 해서 DCF를 제일 많이 쓰는데 DCF는 이론적으로 되게 완벽한 방법이에요. 뭐예요 DCF가? 현금 디스카운트 캐시플로우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어떤 걸 계산하는 이 거예요? 이 회사가 앞으로 벌어들일 현금이 얼마일지를 추정을 해가지고 그걸 적정한 할인율로 땡겨온다. 디스카운트 해가지고 그래서 이 회사가 1년에 현금이 얼마씩 들어올 거니까 땡겨오면 이 정도 가치가 있어. 그래서 그게 이론상 가장 완벽한 방법이에요. 네.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너무 종교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너무 종교해서 손으로 탁 치면 팍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미래 현금 흐름을 추정한다는 게 네. 사실 모르잖아요. 내년에 이 회사 현금이 얼마 들어올지. 그래, 정영진이 10년 후에 1년에 얼마를 벌을지 어떻게 알겠어. 아무도 모르잖아요. 되게 잘 될 수도 있고 반대일 경우도 있고. 반대일 경우 없습니다. 예. 어쨌거나 주식만 조심하는데 영진아 너는 방송으로는 내가 볼 때 걱정 없어. 너는 주식만 혼자 막 독단적으로 안 하면 된다니. 그게 상의를 안 하니. 폰을 바꿔 투지폰으로. 아니 내가 끝나고 얘기해. 얘 또 어떻게 누구 추천 받고 사는지 하면 당신 진짜 기가 찰 거다. 야 어떻게 예, 주식은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자 서로 못 믿지 못하는데 뭘 어떻게 돈을 주고 받습니까? 그래서요? 예, DCF를 쓰는 사람들은 그 캐시플로우를 믿는 거예요. 네. 캐시플로우 믿는데 이 가정을 좀 긍정적으로 보냐? 약간 부정적으로 보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결과가 너무 달라져 버려요. 많은 것들을 추정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그치. 할인율을 어떻게 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프로가 마음대로 지멋대로 주식 안 살 거라는 가정이 필요하지. 그쵸. 사고 싶은 사람들은 좋은 것만 보게 되고 좋은 가정을 집어넣어 버리면 야 이건 1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도 가는 주식이라고 나와버리고요. 부정적인 가정들을 세워버리면 이게 무슨 10만 원이야 만 원밖에 안 되지. 그렇지. 이게 레인지가 너무 넓게 나오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극단적으로도 벌어집니까? 아니 실제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네. 그거 DCF로 한 거야. 맞아요. 그때. 아. 기억 안 나? 우리 그때 작년에 저거 아. 그 했을 때 DCF 모델 뭐 했다고 그랬잖아. 평가하는 사람의 의도가 굉장히 많이 자의적으로 굉장히 아.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 좋게 보고 싶으면 되게 좋게 보 결과가 나와버리고 네. 좀 나쁘게 보겠다 하면 되게 낮게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너무 민감한 모델이기 때문에 너무 정교하고 민감하기 때문에 그게 변동폭이 너무 커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삼성전자 적정주가 지금 5만 원은 삼성전자 적정주가 얼마냐 했더니 DCF로는 아, 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가 적정하다 이렇게 나와버리거든요. 뭐야 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 뭐 DCF를 해보나 마나 안 해봐도 알지 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겠지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왜 정교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론상으로는 정교한 거예요. 완벽하지. 이론상으로 완벽하고 아, 이론상으로는 이론상으로는 그렇죠. 전혀 정교치 않고. 그렇죠. 근데 가정이 맞다는 걸 전제로 하면 완벽해요. 전제가 그 맞아야 된다. 가정을 긍정적으로 해버린 경우, 부정적으로 해버린 경우, 평가자 의도가 이렇게 반영이 돼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저도 원래 이제 예전에 회계법에서 일을 할 때는 그 DCF라는 걸 가지고 일들을 다 했거든요. 가치 평가를 하고 그렇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그걸로 일을 했는데. 그때 일할 때 보면 결과치가 그렇게 나오는 걸 내가 아는데 야, 주식을 살 때 DCF로 평가를 해서 산다고 만 원에서 10만 원 나오는데 근데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그 DCF를 좀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지고 본 게 좀 림이라는 모델이에요. 사실 이게 되게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방송으로 말로만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모델이면 참 좋겠는데 그게 좀 한계는 있습니다. 이게 지금 뭐 그렇지 뭐 이렇게 펴보면서 좀 설명도 해주셔야 될 테고 그렇죠. 뭐 숫자를 실제로 대입을 해보고 실제 어떤 회사를 가지고 와서 그 회사를 가지고 직접 계산도 해보고 아니, 그래도 사경인 회계사님 워낙 10년 동안 강의하셨으니까 그래도 네. 아무것도 없이 맨땅에 헤딩 한번 해보세요. 자 맨땅에 헤딩 예를 들어서 회사가 소위 말하는 자본 그러니까 주주몫이 얼마냐 우리 소위 말하는 자산은 200억인데 빚이 100억이다. 네. 자산 200억에 부채가 100억이면 이 회사 주주들 몫은 100억이 남잖아요. 네. 그렇죠. 그 100억을 자산으로 했을 때 자본이라고 했을 때 순자산이라고 보통 부르고 자본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럼 순자산 100억인 회사가 이익률이 몇 프로나 나오냐. 그러니까 순자산 100억인 회사가 봤더니 당기순이익이 한 10억 나오더라. 그러면 주주 입장에서는 아, 이 회사 100억 투자를 했는데 이익이 10억 떨어진다고 그러면 소위 말하는 이걸 ROE가 이제 10%가 되거든요. 네. 이 ROE 10%랑 뭘 비교하냐면 내 기대 수익률. 나 저 회사 투자하면서 아까 제가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친구 닭집 치킨집에 내가 1억 투자하면서 월 50만 원. 내가 예상해보니까 50만 원씩해서 1년에 6% 600은 나오겠는데 그래서 ROE가 6%는 나오겠지 하고 기대를 했어요. 네. 그래서 내가 6% 나오겠지 기대를 했는데 진짜로 결과가 6%가 나오면 실제 결과도 6%가 나오면 이 회사의 가치는 그냥 1억인 거죠. 그렇지. 내가 1억을 투자할 때 닭집이 6% 정도 수익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기대를 네. 했는데 진짜로 6%를 내주면 딱 내 기대만큼 했구나 해서 1억짜리 그 치킨 내 치킨 그 집에 대한 50% 지분의 가치는 1억이 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난 6%를 기대하고 투자를 했었는데 얘가 4%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가치는 1억보다 떨어지겠죠. 네. 그래서 4%밖에 안 나와 그러면 그만큼 가치를 줄여주고 만약에 얘가 6%를 기대했는데 얘가 10%를 낸다? 그러면 4%만큼이 지금 초과익이 나는 거잖아요. 네, 네. 내 기대는 6%였는데 내가 10%를 내니까 4% 초과익. 이걸 추가적인 이익, 초과익을 냈다 혹은 잔여익을 냈다. 그럼 그 4%의 가치를 땡겨와가지고 야 그러면 이건 1억짜리가 아니라 그 4% 초과익 내는 것까지 반영해주면 예를 들어서 뭐 1억 6,700이 나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게 림이란 모델이거든요. 그래서 내 기대 수익률이 얼마냐랑 이 회사가 내고 있는 ROE가 얼마냐 이 두 가지를 비교해가지고 보통 판단을 합니다. 그럼 기대를 아주 낮게만 처음부터 하면 되잖아요. 그건 뭐 기대는 그러니까, 이자율이라든지 이런 거 그 기대를 자기가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죠. 누가 그러니까 해요? 솔직히 주식하면서 몇 프로 수익 나기를 원하세요? 저요? 무조건 네. 더블이지. 그렇죠. 마음속으로는 무조건 더블을 원하는데 묻고 더블로 가. 그게 사실은 기대 수익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식을 하면서 내가 야 나는 주식하면 30%씩 수익이 나야 돼. 이렇게 기대를 하는 사람하고 아 난 주식해서 5%씩만 먹어도 돼. 하루에 이렇게 하루에 맞죠. 네. 이렇게 기대를 하는 사람하고는 그 가치 평가가 달라야 된다는 거죠. 5% 나야 된다는 사람한테는 6% 난 닭집도 괜찮은 가치인 거고 30% 욕심을 내는 사람한테 6%는 말이 안 되고 턱없이 부족하니까 되게 가치가 낮게 나와야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기대 수익률 그걸 할인율로 쓰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원래 이론상으로는 뭐 CAPM이라는 모델을 쓰고 막 이러는데 네. CAPM이라는 걸 실제 그것도 학교에서는 CAPM이라는 걸 좀 어려운 얘기지만 그걸 할인율을 구하는 막 되게 뭐 대학교 재무관리 시간에 막 배우고 저도 뭐 회계사 공부할 때 그 재무관리라는 과목에서 막 며칠 동안 배우는 건데 막상 그걸 실제로 적용을 해보면 오 이게 맞나? 근데 그 기대 이익이라는 게 예. 회사마다 다 다르지 않은 이상은 뭐 결국 그냥 그 회사 이익이 그냥 높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회사마다 정말 다 다르게 매긴다면 네. 회사마다 다른 그 기대이익이 다 있겠지만 네. 난 주식에서 뭐 20% 이렇게 하면 그건 다 똑같은 거면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무조건 100% 그 더블 나는 거 아니면 주식 투자 안 해. 네, 그러면 아마 살 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걸 다 돌리고 나면 살 게 없음 이렇게 나오는 네, 거고 그렇게 나올 그럼 예를 들면 나는 정기예금 이자가 요즘 1.8 이러니까 2%만 나와주면 좋겠다 라고 네. 하면 한 2,000개 종목 드라롱 나온다는 거죠. 거기서 거의 다 나오는 그러니까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 그 2,000개 종목을 네. 어떻게 소팅하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네. 네가
75%만 원한다고 했으면 하나 보여주려고 그랬어. 네. 그 종목. 그냥 그거 사면 되잖아요. 전교 1등 하는 애. 그러니까 계산했을 때 나오는 게 훨씬 크게 나오잖아요. 네. ROE가 이렇게 크게 나오는 애들. 그러니까 ROE는 자기 자본 대비 단기 순이익.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생각하시면 그럼 ROE가 높으면 무조건 사면 끝나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1억짜리 회사에 대해서 1억짜리 치킨집에 6% 수익이 나온다. 그래서 ROE가 6%라고 했는데 실제 거래가 1억에 되면 그냥 ROE 높은 애를 사면 끝나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자본 1억인 애가 어떤 애는 시가총액 2억에 거래가 되고 어떤 애는 5천만 원에 거래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같이 생각을 해야 되죠. 아, 자기 자본과 시가총액은 그쵸. 틀리니까. 네. 조금 뭐 주식에 대해서 이해를 하신 분들은 어떤 개념으로 가냐면 ROE가 기대 수익률의 두 배다. 그러면 PBR이 적정 PBR이 두 배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종목이 내가 기대 수익률 닭집에 6%를 기대했는데 실제 나오는 ROE가 12% 두 배가 나오더라. 네. 그럼 이 회사의 적정 가치는 얼마냐면 1억이 아니라 2억이 되는 거죠. 2억이 적정 가치인데 지금 시장에서 얼마에 거래되냐. 2억이 적정 가치인데 3억에 거래되고 있으면 ROE가 아무리 높게 나와도 비싼 거고 2억이 나오는데 1억 5천에 거래되고 있으면 싼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 ROE를 집어넣어서 나오는 가격하고 실제 지금 이 회사들의 시가총액 주가를 비교해서 봤을 때 아, 이 기업은 싸네. 2억 정도는 나와야 되는 회사인데 재무제표 장부상으로는 1억이지만 네. ROE를 12%나 내고 있으니까 6%의 두 배나 내고 있으니까 2억 정도의 가치가 있는데 실제 시장에서 시가총액을 봤더니 1억 5천에 거래되네. 그럼 싼 거고. 야, 12%나 나오고 있지만 3억에 거래되고 있는데 아 그럼 너무 비싼데? 이렇게 가는 거죠. 지금 UOC 75%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거? UOC라고 UOC 언더스탠딩 오브 클래스. 한 4분의 3 정도는 이제 패스하신 것 같고 4분의 1은 약간 지금 어려워. 그렇죠. 아니 네. 워낙 어려운 개념을 얘기하셔서 그래. 네. 그렇죠. 사실은 저기 내가 이제 들어보니까 강의하실 때는 뭐 ROE도 지금 우리 세 명은 ROE 정도는 안다고 생각하고 그냥 ROE 하시는 거야. 근데 원래 이제 완전 생초보들한테는 ROE는 왜 ROE라고 표현하는지부터 다 그렇죠. 얘기하셨다고. 그렇죠. 그렇죠. 네. 아, 이거 아무래도 요거는 요건 좀 클래스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프로님? 이거 그냥 이 방송으로는 쉽지 않아요, 제가 볼 때. 해? 정프로가 초급반 한다 그러면 내가 한번 설득해볼게. 아, 제가 초급반? 어. 저는 그래서 아니, 강의를 최소한 내가 볼 때 한 대여섯 번은 들어야 되거든. 아, 맞아요. 대여섯 번이라는 게 한 두세 시간씩 대여섯 번이야. 당신이 한다 그러면 내가 사회를 설득해보지. 아니 필요해 내가 보니까 겉멋이 들었어 내가 보니까 네. 맨날 처음부터 김한진 박사님 만나고 김일고 센터장 만나고 막 이러니까 자기가 그런 수준인 줄 알고 너무 상의도 안 하고 막질 눈이 너무 높았어 그러면 눈이 지금 이마에 달려 있어요. 아, 아. 내가 이거 잘못한 것 같아 이 아저씨한테 왜냐면 아니 왜 실제로 나 그런 게 느낀다니까. 그리고 내가 분명히 몇 달 전에 얘기를 했거든. 그 무슨 KB증권 그 네. 수익률 게임 할 때 야 여기야 내가 능력은 없어도 내가 그거를 알아봐 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너한테 좋은 수익률의 종목을 추천은 안 하지만은 네가 무슨 당신이 뭘 살려고 그럴 때 야 이거는 여기다 좀 물어보고 해라. 혹은 내가 볼 때 이거 내가 들은 얘기로는 이건 이런 면이 있는데 이렇게는 걸러줄 수는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나를 신뢰 안 하는 것 같아. 저도 아니. 제가 아는 동생 보면요 네. 꼭 사기 전에 물어보라고 하는데 사고 나서 물어봐요. 물어보는 게 아니라 토론을 하는 거죠. 사고 나서 물으면 물어보죠. 사기 전에 물어봤으면 참 좋은데 사고 나서 저도 이제 뭐 후배가 물어보면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후배가 이렇게 형 혹시 이 종목 어떻게 보세요? 물어보면 야 샀어 안 샀어? 너 또 사고 물어보지. 사기 전에 물어보라니까. 근데 항상 사고 나서 빠지거나 물리거나 사고 터지면 그때 물어보더라고요. 급하거든요. 일단 딱 지금이 딱 그 가격이거든. 내가 원했던 그 가격. 지금 막 사는 애들이 막 지금 막 대기 서 있어요. 빨리 사야지. 고가창에 보면 막 잔뜩 몰려 있지. 매일.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강의가 좀 필요한 방송인 것 같다는 생각이 중간에 불현듯 또 듭니다. 근데 회계사님 그러면 설명해 주시는 개념을 들어보니까
그 기계한테 시키면 다 나올 것 같은데요. 뭐 인간의 어. 주관이 들어갈 게 하나도 없잖아요. 나온 사실... 숫자만 가지고 이미 주가도 딱 정확히 나오니까 네. 그냥 소팅하면 엑셀표에 다 나올 것 같은데 네. 지금? 그러니까 지금 뭐 사는 게 제일 좋아요 하면 1등은 뭐 2등은 뭐 딱 나오네요. 그런 식으로 투자하는 게 이제 우리가 일종의 말해 퀀트라고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돌려보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걸 가지고 그 모델을 가지고 종목을 돌려가지고 기계한테 컴퓨터한테 야 이렇게 계산해서 싼 것들 제일 싼 것부터 해가지고 10개씩 사. 그랬다가 심지어 나중에 사기도 하는구나 그래. 가격 되면 팔어. 이렇게 했으면 했으면 지금까지 수익률이 몇 프로일지 제가 소위 말하는 그 백데이터를 가지고 검증을 좀 해본 적이 있어요. 아. 그랬더니 결과가 시장 수익률보다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높아요? 두 자릿수 수익률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것만 해도 높아요? 10% 이상 나와요. 그럼 샀다가 파는 시점은 어떻게 적용했어요? 그러니까 파는 시점은 그게 되게 그 백데이터를 검증하는 게 되게 힘들었는데 왜 그러냐면 보통의 퀀트들은 그냥 샀다가 뭐 주기적으로 리밸런싱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샀다가 1년 있다 다 판 다음에 다시 사거나 이렇게 한 번에 매도를 하는 그걸로 검증을 하는데 이건 내가 생각하는 가격 아까 봤더니 이거 야 지금 자본은 1억이지만 림으로 해봤더니 2억의 가치는 있어. 근데 1억 5천이니까 샀다가 언제 파냐면 2억이 돼야 팔거든요. 근데 그 파는 시점이 다 다른 거예요. 누구는 석 달 만에 2억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누구는 그렇지. 3년 있다 가는 경우도 있고 누구는 이게, 아직 안 가는 그렇죠. 경우도 있고 이게 도달하는 기간이 다 다르니까 파는 날짜가 다 다르다 보니까 그러면 팔았을 때 석 달 있다 팔았어 그럼 다시 또 뭔가를 사야 되는데 네. 또 전체 2천 종목을 다 돌려가지고 어떤 게 싸냐 또 판단하고 또 사고 이것들 때문에 제가 그걸 시뮬레이션을 해보려고 그 프로그래밍을 따로 배우러 갔어요. 뭐 파이썬을 따로 아... 그쪽에 전혀 문외 아닌데 그래서 그냥 사람 쓰시지 했거든요. 그냥 설명할 좀 프로그래머들이 알겠다고 해줄 텐데 아니 학구파야 학구파 제가 좀 처음에 그 물어봤어요 다른 사람한테 불신이 있구나 사람에 대한 물어봤더니 그 파이썬이란 걸로 하면 될 거다 누구 얘기해 줘가지고 네. 예. 그래? 그래서 제가 이걸 나중에는 이걸 좀 맡겨서 어떤 그 소위 말하는 로봇 투자 같은 걸 좀 만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근데 내가 이걸 좀 알아야지 맡길 수도 있지 않겠냐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건지는 알아보자 어떻게 된 건지는 알아보자 라고 갔다가 야 잠깐만 내가 해봐도 어느 정도 나오겠는데 해서 하다 보니까 그걸 공부를 하게 됐고 막 이랬는데 그래서 그렇게 컴퓨터한테 맡겨도 일정 수익은 나오고요 근데 거기다가 추가로 그러니까 컴퓨터한테 맡기면 컴퓨터가 되게 바보 같은 짓도 많이 해요. 이를테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냐면 이 회사 지금까지 ROE가 몇 프로나 나왔냐 아까 봤더니 ROE가 닭집이 6%씩 나오네? 그럼 앞으로도 6%가 나오겠지라고 하는데 ROE 함정이 하나 있는 게 그 이익이 당기순이익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일회성 이익도 ROE에 포함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왜 이익 났냐 봤더니 예를 들어서 작년, 재작년에 우리나라에서 ROE가 제일 높았던 기업 상장사 중에 ROE가 제일 높았던 기업이 어떤 회사였냐면 구조조정 들어가는 회사였어요. 아 인건비가 확 줄었구나. 그러니까 자기 자본이 일단 확 줄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빚을 못 갚아가지고 모두가 줄어버렸구나. 그래서 자기 자본은 완전히 줄었고 근데 뭐였냐면 그래서 채권자들이 채무를 면제시켰어요. 어차피 못 받겠으니까 그래서 못 받겠으니까 채무 면제를 했더니 채무 면제이익은 확 잡혀가지고 또 자본은 확 줄었는데 채무 면제 받아가지고 이익이 확 늘어나니까 ROE가 막 3000% 막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기업은 거기다 집어넣으면 무조건 싸다고 컴퓨터가 사버려요. ROE가 3000%인데 이건 그럼 무조건 싼 거죠. 그래서 걔가 그걸 사버리는데 그럼 바보 같은 일 컴퓨터를 그냥 하거든요. 그 바보 같은 행동을 포함해서도 수익률이 두 자릿수가 나왔기 때문에 근데 저는 볼 때 그런 것들을 이제 걸러내줬고 ROE 3000% 말이 안 되는데 봤더니 아 이런 경우야 그럼 얘는 아니지 빼고 그 다음 또 몇 가지 더 있습니다. 그 이익이 가짜 이익인지 진짜 이익인지 좀 판단하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추가로 해가지고 다시 또 걸러내고 그러면 이익은 더 많이 났을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컴퓨터로 해본 결과보다 제가 실제로 내고 있는 수익이 더 높은 이유가 저는 그런 것들을 좀 걸러내고 하다 보니까 좀 더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 수익률 구할 때는 수익을 실현한 것, 즉 판 것만 모아서 수익률을 해요? 아니면 여전히 들고 있는 것, 심지어는 물려있는 것도 많고 산 것보다 하락한 것도 있을 텐데 평가로 합니다. 팔지 않는 커런틀리. 만약 1억으로 시작했는데 네. 지금 현금이 5천만 원 있고 주식 잔고를 지금 현재 평가했을 때 1억 5천만 원이다. 그러면 100%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거죠? 예, 그렇게 합니다. 야,
이건 또 굉장히 흥미로운데. 근데 그래? 제가 좀 궁금한 거는 네. 사회계사님 강의를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수준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그 오프라인 그 미팅 때, 네. 오프라인 그 강연회 때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이런 얘기 했는데 내 고민이 뭐냐면 이제 그런 걸 기획해야 되는 입장에서 야, 이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을 그 뭐 난이도를 어떻게 만약에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 초급반은 진짜 완전 쌩. 그 나한테 물어본 거야. 그 로비에서 있을 때 김프로님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차이가 뭐예요? 그 내가 좀 당황스럽더라고. 뭐 나 정도면 뭐 좀 고급반 가서 하는 거고 정프로는 초급반이고 2%는 중급반 아닌가? 근데 내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냥 생초보는요. 생초보는 초급반이고요. 주식 투자 진짜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면 생초보는 초급반인 것 같고요. 고급반은 우리 저 대학교 4학년이나 뭐 대학원 가면 무슨 무슨 세미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죠? 네. 무슨 경제학 세미나 뭐. 그러니까 원론 뭐 미식 버시 이런 거 다 들은 다음에 뭐 토픽별로 이렇게 하는 게 있다고 그런 개념이고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 중급반 같은데요. 그런 식으로 내가 얘기한 거야. 근데 맞는지 모르겠어 지금도. 근데 만약에 사경인 회계사님한테 네. 저를 저희 셋을 포함해서 그러면 이제 주식 투자의 관점에서 재무제표 강의를 하신다. 네. 그래서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을 커리큘럼 나눈다. 그럼 뭘 기준으로 나눠요? 각 반의 목표가 뭐가 됩니까? 네. 그러니까 가장 처음에 제가 뭐 강의를 가면 또 주식 처음 하신 분들한테 가장 강조하는 거, 처음에 강조하는 거 뭐냐면 예. 그 손실을 안 보는 거. 그러니까 대박 나는 게 아니라 사실 제가 10년 정도 저도 이제 주식 투자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10년 정도 투자하면서 느꼈던 게 어떤 종목을 사가지고 이익을 나고 수익이 나고 뭐 몇 배 오르고 이런 것들은 제일 중요한 게 운인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투자를 오래 하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게 분명히 나는 A를 노리고 샀는데 느닷없이 그러니까 오르긴 올랐는데 전혀 생뚱맞은 다른 이유가 맞아요. 터져가지고 오르고 저도 그런 경우 있어요. 어. 저 예전에 뭐 어떤 종목을 재무제표를 보고 샀는데 갑자기 3일 연속 상한가를 치더라고요. 또 이게 어? 내가 예상했던 포인트가 지금 아직 터질 때가 안 되는데 왜 상한가 사람들이 알게 됐나 해서 봤더니 정치인한테 맞추구나. 그쵸. 그 당시 뭐 대통령 후보 대통령 후보랑 이 회사 사장이 고등학교 이름이 같대요. 뭐 친구다 하더라도 아니고 고등학교 이름이 같더라 이래가지고 뭐 두세 배가 올라버리기도 하고 되게 막 이상한 결과들이 A를 노렸는데 B가 터지기도 하고 막 되게 작년에도 제가 샀던 종목이 그 남북 경협 때문에 갑자기 테마를 타고 올라버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파셨구나. 저는 그때 팔았죠. 이제 내가 원했던 가격으로 갑자기 올라. 그러니까 사경인 회계사 최준철 대표가 판 거를 여기가 다 맞는 거야. 아 이런. 진짜 나는 진짜 가슴이 넓은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증권사 호가창이에요. 사자 팔자 이게 숫자 들어오잖아요. 예. 거기에 괄호 열고 이름을 써주면 좋겠어. 정프로 이렇게 써 있어요. 팔자에 또 이렇게 딱 사경에. 아니 그 정형. 그러면 이제 가명 쓴다니까 부동산에 아기곰 빠숑 IMF 왜 가명 쓰는데 등기부등본에 김학렬이 팔어 그럼 내가 이걸 사야 돼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야. 일단 그 초보자들은 큰 피해는 좀 막아 지뢰밭은 피해가는 심정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무슨 말씀드리냐면 그러니까. 이게 수익이 날 때는 분명히 운의 작용이 큰데 근데 제가 실력이라고 생각하는 건 제가 주식을 사가지고 손해를 크게 안 봐요. 손절을 해본 경험이 없고 샀다가 뭐 크게 손해를 봤던 기억이 거의 기억이 꼽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샀는데 손해를 안 보면 오르는 건 돌아가면서 오르더라고요. 그렇지. 그래서 손절을 안 해요? 손해를 안 봐요? 손해 하락을 안 크게 나지 않아요. 아 하락도 잘 안 하더라? 네. 그러니까 제가 손절할 때는 언제냐면 이제 내가 아 처음에 판단을 아 이 회사에 대한 판단을 잘못 세웠었구나. 내가 이 회사가 이런 회사인지 모르고 예를 들어서 초기에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그걸 이제 고급 과정에서 아마 그런 내용들이 고급 과정 갈 것 같은데 숫자상으로는 싼데 숫자 밖에 것들을 봤더니 재무제표나 이 숫자상으로 분명히 싼데 싸다고 생각해서 제가 샀는데 도통 오르질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오르지 않냐라고 다른 측면을 봤더니 아
이 회사는 자기 회사 주가를 끌어올릴 의지가 없구나. 아, 대주주가 예. 상속이나 뭐 중요도 그렇죠. 이런 거. 지금 상속이 걸려 있어가지고 주가를 눌러놨구나. 그럼 죽기 전까지는 안 끌어올리겠다라거나. 그럼 어떻게 눌러요 주가는? 대주주가 팔아요? 자기 뭐, 주식을? 그러니까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도 방법이지만 눌러버리는 것도 방법은 있지. 여러 가지가. 배당 지원인데 배당 안 해버리거나. 그렇죠. 네. 아 이익은 많이 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익이 많이 나는데 그 이익을 배당을 해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그냥. 식구들 월급으로 가져가 버리면 속 터지죠 주주들. 속 터져요. 그래. 어차피 세율은 같은데. 지금 유명한 회사들에서도 아, 그런 게 좀 많아요. 그쵸? 많아요. 나 혼자 먹을 네. 수 있으니까. 배당으로 가져가면 주주들하고 나눠 가져야 되는데 임원이 상여로 가져간다거나 아니면 그래. 아들한테 회사 하나 세우라고 그래가지고 일감 몰아주기라고. 심지어 어떤 회사는 상폐하려고 그러잖아. 그래 그럼 배터리 회사 하나 있어. 상폐. 그렇죠? 어. 돈 보니까 억지로 상폐를 시켜. 상폐 시켜볼라. 그래서 상폐 반대 운동하고 네, 막 그러잖아 네. 주주들이. 자기 혼자 먹겠다고 상폐를 네? 억지로 시켜버린다거나. 거꾸로 됐어. 상폐 좀 살려다 막 이러고 있는데. 운조커피는 상장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말이야. 이참에 광고 한번 잠깐 듣고 올까요 그러면? 네. 자 그래서 그 가격 외에 여러 가지 것들 숫자 외에 여러 가지 것들이 묶여 있는 것들은 조금 고급화된 네. 클래스에서 가능할 것 같아요. 신기하다 가지고. 그런데 샀는데 하락을 안 한다는 건 정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보고 위험한 회사 걸러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싼 회사 저한테는 위험하지 않아야 되고 싸야 돼요. 그게 전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싼 회사를 찾은 다음에 그 중에서 위험한 회사를 걸러내고 나니까 결국 남는 건 싼데 위험하지 않은 회사들이 남더라고요. 그런 애들 사놓으면 큰 손해가 잘 안 나요. 그게 1차적인 목표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 지수가 2000포인트잖아요. 네. 지금 2000포인트 주가 지수가 2000포인트라는 건 어떤 얘기죠? 시장이 몇 배가 올랐다? 20배? 맞습니다. 20배가 오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1980년 1월 4일을 100으로 봤을 때 지금 시장 20배가 오른 건데 그럼 어쨌거나 시장이 20배가 올랐으면 그 안에서 노는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20배를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평균으로? 그렇죠. 평균 지수가 20배가 올랐으니까 80년부터 지금까지 했다. 1980년부터 그쵸. 투자를 했어야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어쨌거나 시장 자체가 우상향 계속 해왔잖아요. 장기로 보면. 우상향하는 시장에서 놀면 못해도 본전을 하고 상당수는 이익을 봐야 될 것 같은데 먹은 사람이 없어. 그렇죠. 먹은 사람이 없죠. 자. 사실 부동산도 그 기간 동안 그렇게 올랐는데 부동산 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부자가 됐는데 주식했던 사람들은 돈 번 사람보다 오히려 잃은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많지, 예. 그래서 다 어른들이 부동산 하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 이유를 들어가 보면요. 그 주가 지수에 함정이 있어요, 사실은. 그 주가 지수라는 걸 계산할 때 1980년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를 100으로 보고 지금 시가총액을 비교를 하는데 네. 그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1980년에는 시가총액이 예를 들어서 100조였는데 지금은 2000조가 됐으니까 2000포인트다 이렇게 계산을 하거든요. 네. 상장한 모든 주식의 시가총액을 단순히 다 더하는 거죠? 그럴 것 같은데 그래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그냥 단순히 더해버리면 1980년대에는 회사가 되게 적었거든요. 100종목이었으면 지금 100종목인데 지금 2000종목이니까 말생적으로 새로 상장만 하면 시가총액이 늘어나고 지수가 올라간다는 뜻이니까 맞아. 말이 안 되지. 새로 한 종목을 상장했다. 지금 2000조인데 200조짜리가 상장을 했다. 그러면 갑자기 지수가 2200으로 튀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지금 2000조에서 200조짜리가 상장을 하면 얘가 1980년에 있었다고 가정을 해요. 1980년에 이 회사가 지금은 200조인데 그때는 아, 디스카운트에서? 10조짜리 10조짜리였다 해서 1980년의 기준을 110조로 만들고 이건 지금 2200조로 만들어서 조정을 해서 양쪽에 원래 있었던 것처럼 넣어주는 거죠. 그걸 그래요? 감안해서 20배가 감안해서 조정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함정이 있냐면요.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 내일 삼성전자가 상장 폐지가 된다? 그러면 지수가 얼마나 빠질까요? 한 15%는 빠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지. 그 상황을 보면 삼성전자가 전체 지수에서 전체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만큼 빠지겠죠. 그렇죠. 한 지금 20% 정도 차지하니까 20%가 빠져야 될 것 같은데 안 빠져요. 삼성전자가 애초부터 없었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만약에 내일 상장 폐지가 되는 종목이 삼성전자 상장 폐지가 되면 그러면 그걸 1980년부터 없었다고 빼버려요.
그러니까 그러면 40년치 주가지수를 다시 계산한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아니요. 양쪽에서 원래 이 회사가 신규로 상장을 하면 원래 1980년에도 있었던 것처럼 양쪽에다 집어넣어주고 만약 지금 상장 폐지가 되면 이 회사는 원래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없었던 것처럼 80년부터 다 빼버려요. 그럼 IMF 때 부도난 거는 다 지수에 반영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지수 2000의 의미는 뭐냐면요. 살아남아있는 애들 지금. 살아남아있는 애들은 평균 20배가 올랐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뭐가 반영이 안 되냐면 상폐된 애들이 반영이 안 돼요. 상장 폐지가 되면 원래 없었던 것처럼 계산해서 아예 무시해버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1980년도에 내가 어떤 주식을 샀는데 예. 그 주식이 법적으로 지금 살아남아있다면 20배 올랐어야지 내가 평균적으로 먹었다는 얘기네. 예. 그죠? 예.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상폐되는 종목들이 반영이 안 된다는 건데 네. 근데 1년에 두 자릿수가 상장 폐지가 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아, 그래? 그 상장 폐지되는 종목에 들어간 돈은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안 샀지만 안 샀던 걸로 다시 그쵸. 계산한다고? 근데 우리는 안 샀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망했는데 아, 야 사고 쳐놓고 꿈이었다고 생각하는 거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주가지수 2000포인트에는 그 상폐된 종목 거기에 투자하신 분들의 그게 반영이 안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또 얘기하면 뭐냐면요 상폐만 안 당해도 20배를 먹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는 얘기. 상폐 안 당할 회사만 잘 모르면 괜찮겠네. 네. 평균. 그러니까 위험한 회사를 걸러낸다는 게 뭐 적당히 위험한 게 아니라 아주 위험한 상폐 회사들만 걸러내도 네네. 20배가 올랐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주식 오래 하시면 상폐 은근히 많이 당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초보자들한테 가장 먼저 보라고 하는 게 상장 폐지나 관리 종목 들어갈 위험이 없냐. 다른 위험이 아니라. 관리 종목 들어가거나 상장 폐지가 들어갈 때 진짜 중요한 일이다 생각해보니 김철광 씨도 상폐 당했다잖아 은근히 많아요 김철광 씨 강의 못 들어서 상폐 저기 그래서 자기 소송에는 뭐 자기 대가라는데 상폐 무슨 뭐 반대 추진위원회 뭐 상폐는 근데 이 재무제표를 통해서 어느 정도 거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그 질문 중에 네. 싸고 위험하지 않은 거 고른다고 했는데 싼 네. 거는 어떻게 골랐는지 설명해 주셨잖아요 네. LIM에서 네. 위험하지 않은 건 어떻게 위험하지 않은 것, 예를 들어 상폐 위험을 걸른다고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가장 쉬운 거 하나 말씀드리면 CEO 관상? 아니요. 그 감사 보고서 이제 우리 재무제표라고 받아보면 확인할 때 감사 보고서라고 돼 있거든요. 그 감사 보고서에 감사 의견이 있어요. 감사 의견. 감사 의견. 네. 한정 뭐 이렇게 그렇죠. 적정 거. 한정 부적정 뭐 의견 거절 이래 가지고 감사인이 저 같은 회계사들이 가서 이 회사를 봤더니 이 회사 재무제표가 어떻더라. 그래서 그 의견을 주는데 근데 사람들이 흔히 잘못 알고 있는 게 적정 의견이 아니면 관리 종목이나 상장 폐지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의견이 뭔지를 확인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의미 없어요. 대부분 다 적정이니까? 아니요. 내가 봤는데 적정 의견이 아니면 이미 관리 종목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렇겠지. 그게 발표되는 순간 의견이 발표되는 순간 적정 의견이 아니면 관리 종목이 들어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죽은 아들 그 뭐 잡고 있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관리 종목 아닌 걸 골랐으면 이건 무조건 적정이다 이거네. 그러니까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건 의견 적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봤는데 적정이 아니라면 이미 그 종목은 거래가 정지되어 있거나 너무나 당연한 얘기 하셨는데 지금 네. 이 말씀을 왜 하셨을지 그래서 적정이냐 아니냐를 보는 건 의미가 없고 뭐가 있냐면 망할 것 같은 회사 진짜 위험한 회사 감사인이 봤는데 제가 감사를 나갔더니 이 회사 곧 망할 것 같아요. 진짜 회사 내부 사정이 너무 안 좋고 대표가 네. 횡령을 했고 소송 걸려 있고 채권자들 와서 딱지를 다 붙여놨어요 회사에. 이 회사 감사 의견이 뭐가 나갈까요? 뭐 감사 의견? 예. 네. 거절이나 한 뭐 한정? 적정 나가요. 왜요? 그 사람들이 착각하시는 게 아~ 감사 의견이 적정이냐 적정이 아니냐는 뭐냐면 이 회사가 좋은 회사다 나쁜 회사가 아니라 지금 이 회사 재무제표랑 이 회사 실제 상황이랑 일치하냐 안 하냐. 그래서 나쁜 나쁜 대로 반영해놨냐? 망한 회사가 재무제표를 저한테 망한다고 들고 오면 야 우리 회사 망할 것 같다라고 들고 오면 적정. 그래 맞아 망할 것 같아 적정해요. 그러니까 안 망할 것 같으니까 솔직하면 적정이구나. 솔직하냐 안 솔직하지 않냐지 뭐 얘가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가 아니라 적정은, 솔직한 놈이다. 적정은 honest 이런 뜻이구나. 이거, 이 재무제표 믿어도 됨. 아, 망하기에 적정해. 그렇지. 이 재무제표에 적힌 대로 이 회사 망할 거임 이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좀 생각해보면 너무 좀 허망하잖아요. 망할 것 같아서 망한다고 적정을 줘버리면 그래서 감사인이 거기다 뭘 적어놓냐면요 이게 네. 중요한데 그 뒤에다 강조사항이라고 적어놔요. 강조사항. 네, 강조사항. 보통은 감사 의견이 적정입니다 뭐 부적정이다 의견 거절 이렇게 하는데 끝나는데 그런 회사는 적정하지만 근데 이 회사 망할 것 같아요 이렇게 적어놔요.
진짜요? 정은 알고 뭐라고 되면 또 말이 좀 어려운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계속 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정은아요. 아. 그 말은 어렵지만 이 회사가 계속해서 회사를 끌고 갈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그럼 계속 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습니다라고 뒤에다 따로 적어놔요. 대단히 위험하다고 보면 되겠군요. 그 말 있으면. 그렇죠. 그게 적히면 과거 데이터를 보면 최근에 좀 나아졌는데 그게 적혀 있으면 8개 중에 하나가 1년 안에 상장 폐지돼요. 야 그런 거는 아니, 죄송합니다. 야라고 한 게 그냥 감탄사였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럼 괜히 뭐 관리 종목 이런 거 지정하지 말고 그 계속 기업이 불확실하다면 앞에 기회 이렇게 붙여서 그것도 종목에다 써줘야죠. 왜 그런 걸 안 가르쳐줘요? 왜? 사실 저도 그게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뻔히 보이는 회사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증권사에 가서 강의를 하면 증권사 직원분들이 저한테 그러시거든요. 아, 그런 회사는 그러면 앞에 그렇게 딱 보이게 그래. 적어줘야 되는 거 그래서 아니야. 그래서 매주 수요일날은 거래 정지시키고 반성하라고 네. 그러고 다시 목요일날 거래 재개시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딱 따로 정리해서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제가 일반인들한테 강의를 가보면 일반인들은 그런 건 증권사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HTS 어떤 정보를 딱 치면 이 회사 계속 기업 불확실성이 있다. 뭐 거기다 그래. 표시해주는 게 어렵지 않으니까. 일단 우리가 하자. 일단 우리가 내일 이거 300종씩 300종목씩 다 또 나눠가지고 700개씩 같이 보자 그러려고 그러지. 아 싫어. 나눠가지고 왜 이거 내 스타일이야. 아 이래가지고 개. 싫어. 개. 어, 그게 우리 얼마나 공헌하는 거야. 아 그런 그 뭐 강조사항은 모든 기업에 다 적혀 있어요? 아니면 정말 위험한 기업에만 적혀 있어요? 위험한 기업 작년에 봤더니요 네. 그 2000개 중에 작년에 그 적혔던 회사가 한 85개 정도 되거든요. 아, 다 보셨어요? 그게 통계로도 나와요. 아, 그게 금감원에서 한 번씩 감사하견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다 해가지고 야, 일단 그러니까 그런 종목을 알려줘야지 몇 개인지만 알려주면 어떡해. 어떤 종목인지는 안 보여주고 통계는 2000개를 다 볼 필요가 없으니까 이 프로 갖고 있는 거 정 프로 갖고 내가 갖고 있는 거부터 보자 일단. 계속 기업에 문제가 있는지. 네, 사실 보는 게 어렵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우리는 보면 되잖아요. 그렇니까. 내 종목 다트 들어가서 감사 보고서 연 다음에 앞에 의견에 보면 계속 기업에 대한 불확실성, 중대한 불확실성 있습니다. 아니, 맨 앞에 써 있어요? 그건 맨 앞에 공시 사항은 아니죠. 공시 사항이 전부 공시는 감사 아니, 보고서 자체가 아니, 공시.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아, 따로 감사 공시를. 보고서는 공시돼 있는데 네. 누가 그걸 다 안 보니까 우리 강조 사항에 이거 돼 있습니다라고 공시를 하라는 거지. 그걸 안 하잖아요. 공시돼 있어요. 공시돼 있어요? 사람들이 그걸 아. 공시돼 있고 심지어는 봐요. 그러니까 감사 보고서에서 우리 한번 혼났습니다를 별도로 공시한다는 거예요? 감사 보고서 계속 기업에 대한 불확실성 관련된 항목이 있냐 없냐를 언제 공시를 하게 돼 있냐면요. 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실적 공시할 때 있죠. 예. 실적 공시하면 우리가 실적 공시를 자꾸 뉴스로 보니까 뉴스에 삼성전자 얼마 이익 났대 이렇게 보니까 그러는데 그래요. 그거 말고 진짜로 실적 공시 난 다트의 공시가 난 자료를 보면 그게 무슨 공시냐면 감사보고서 제출이라는 공시가 뜨거든요. 회사들은 3월 달쯤 해가지고 보통 주주총회 하기 2주 전까지 감사보고서 제출을 하게 되어 있고 그럼 그때 감사보고서 제출해가지고 공시가 뜨는데 거기에 네. 적정 한정 나오지 다. 거기에 이 회사 간단하게 재무제표 이익 얼마고 올해 적자인지 흑자인지 나오고 그다음에 항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속 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적혀 있는지를 체크하게끔 돼 있어요. 여기 적혀 있어요. 만약에 계속 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면 그게 적혔다고 기재돼 있다고 체크하게 돼 있어요. 근데 사실 사람들은 그걸 받는 게 뭔지 모르죠. 아니, 실적 실적 30%로 빠졌네 이놈들. 그렇죠. 이 얘기만 하지. 영업이익 늘었네 줄었네 이것만 보지 그런 것들 체크를 안 하시거든요. 그때 슬쩍 계속 기업에 대한 불확실성 기재가 돼 있다고 체크돼 있네. 걔네들만 피하셔도. 좋다. 그러니까 공시 제목을 감사 보고서 제출 괄호 열고 불확실한 사항. 그럼 얼마나 알기 쉬워. KRX 가서 하세요. 우리가 지금 불안한 거야. 지금 불안한 거야 지금. 아니, 내가 선택한 기업은 다 이런 거 없어. 그럼. 아니 나 ETF야 나는. ETF 망하는 거 봤어? 아니 근데 진짜 초보자는 회계사님 얘기가 맞는 것 같아. 상폐라든지 거래 정지를 당하면 돈이 까지잖아. 네. 근데 초보자들은 어떤 오류가 있냐면 포트폴리오를 또 안 해요. 네 맞습니다. 그잖아. 몰빵. 거기다 몰빵에다 또 비싸게 사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망해버리는 거야. 그럼 망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이제 프로페셔널 아니 그러니까 투자자들 중에서 프로페셔널들도 예를 들면 정말 잘못할 수도 있는데 이러면 이 사람이 제기를 해요. 근데 초보자가 초반에 투자한 지 3개월 만에 그런 일을 당해버리잖아.
임대차부터 아파트를 사. 아 그러니까 왜 또 초보자들 이렇잖아. 연말에 다 고민하다가 있다 연초부터 산다? 그러면 상패도 대부분 3, 4월에 되잖아. 그렇잖아. 에라이 그리고 감싸버리고 이제 다시는 주식 쳐다보지도 않지. 이런 아 그러니까 그런 것만 좀 걸러줘도 초보자들은 괜찮겠다. 상패될 것 같은 회사들이 마지막에 자기 지분을 정리하려고 호재를 띄워요. 아이씨 죄송합니다. 작년에 어떤 회사도 있었냐면 상한가 맞고 그날 30% 상한가 맞고 그날 저녁에 장 끝나고 상장 폐지. 이런 구속해야지 구속.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그렇게 호재를 띄우면 사람들은 일반인들은 혹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생각하면 되게 웃긴 우리 왜 우리 귀에 호재가 들어오냐. 그 좋은 호재가 왜 내 귀에 들어올까라고 의심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럴 때 호재가 들어오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 이 회사 뭐 한대 해서 누가 추천해가지고 뭐가 있다 뭐가 있다 하면서 들어갔다가 어이없는 꼴을 당하죠. 그래서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그것만 좀 피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증권사에서 어려운 것도 아니네. 이런 기업은 이 계좌의 종전 거래대금이 얼마 이상 안 되면 주문이 안 들어가게 해줘야 되는 거야. 비 왜 안 들어가지? 비 이렇게 숙녀제도 숙녀제도 있잖아. 정예에서도 70세 이상 숙녀한테 그러니까 정말 주문하시겠습니까? 예스. 계속 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데도요? 예스. 그럼 내일 주문 다시 한번 하세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예스 누르면 이제 스투피드 이렇게 해서 빨간불 막 들어오고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아 근데 재밌네요. 재밌네. 고급은 뭐예요? 고급. 고급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네. 초급은 그렇게 위험한 회사를 피하는 게 중요하고 네. 그 다음 관대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비싸냐 싸냐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네. 고급에 가면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네. 그러니까 싸다고 샀는데 왜 안 오르나 분명히 싸다고 싸니까 이게 제 가격을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르지 않는 이유가 네. 사실 이제 거기서 재무제표에서 끝내면 안 되고 그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웨사지라고 할 때 바깥쪽으로 확대를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이 지분 관계를 보거나 뭐 여러 가지 재무제표 외의 것들을 봤더니 아 네. 오르지 못할 이유가 있구나 그걸 좀 찾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시에서 어떤 공시 특정 공시가 떴는데 그 공시를 또 어떻게 해서 갈 거냐. 뭐 갑자기 야 이 회사 분명 이익 잘 나고 돈 잘 번다고 했는데 왜 갑자기 증자야? 무슨 일이 있는 거야? 그래서 재무제표 바깥쪽에서 왜 증자를 해야 될 상황이 있는 건지. 아 예를 들어 주가가 많이 분명히 싼데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싸다고 샀는데 나 죽을 때까지도 쌀 것 같은 애들. 예를 들면 왜?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게 뭐 한전 싸요. 한전 싸요. 제가 예전에 뭘 해본 적 있냐면 만약에 내가 쓰는 그 방법으로 싸다고 생각한 주식을 10년 전에 샀는데 10년 동안 내 목표 가격에 오르지 못한 종목 있냐? 그걸 또 검증해 본 적이 있거든요. 네. 내가 그냥 10년 전에 내가 쓰는 이 방법 가지고 싼 애들을 샀을 때 아직까지도 내가 원하는 가격에 도달하지 않고 아직까지 싼 애가 있냐? 그 원하는 가격은 적어도 지수 상승폭보다는 더 많이 오른 거였겠죠? 계속 계산을 하는 거죠. 제가 쓴 립 모델을 가지고 이 회사가 좋아지고 있으면 더 목표가가 높아지고 그래서 그 적정 가치 처음에 ROE가 12% 날 때는 이 닭집을 2억으로 봤는데 만약 12%가 아니라 계속 ROE가 올라가면 더 가치가 올라가거든요. 그 올라간 가격까지 도달하지 못한 회사가 있냐? 이걸 예전에 돌려봤을 때 시가총액 그때 코스피 200에 있는 종목 중에 그렇게 샀으면 도달하지 않는 종목이 딱 한전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전은 최근에는 한번 그 가격을 뚫었습니다. 제가 했을 때는 언제냐면 한전이 현대차한테 땅 파기 전에 2004년에 샀을 때 2014년까지 못 팔고 있는 종목이 한전인데 한전은 왜 그러냐라고 들어가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들한테 장 개방했을 때 시장 개방했을 때 외인들이 와서 돈을 다 벌었는데 유일하게 재미를 못 본 종목이 한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보기에는 이 회사는 독점 탄탄하고 독점인데다가 쌌어요. 그래서 샀는데 문제는 뭐냐면 계속 산 거죠. 왜 그러냐면 얘가 말은 독점이지만 독점이 가지고 있는 혜택을 아무것도 못 누리니까 피해를 보죠. 피해를. 그렇죠. 가격에 대한 결정력이 없으니까 전기세 낮춰 그럼 낮춰 되고 휘둘리게 돼 있는 구조라서 아 이건 그런 구조라면 가격 결정력이 없는데 이건 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독점의 장점은 가격을 자기 마음대로 시장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는 건데 그게 없으면 얘가 가지고 있는 메리트는 없고 아 그런 부분들 봤더니 아 이 회사는 싸다고 들어갈 게 아니겠구나. 아니면 뭐 최근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은 뭐 그러니까 삼성 계열사를 싼 회사 비싼 회사
나눠보면요 뭐가 또 막 보여요. 와 정말 혼 친구 없죠. 종일 막 아니, 하루 종일 신나죠 막. 개인적인 얘기 다 혼자 있으면 좀 뵌 거야. 그래서 이렇게 쭉 얘기를 했지. 그랬더니 와 얼마 안 있으면 제주도로 이사를 가신대. 아~ 네? 왜냐면 강의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어? 아~ 이렇게 살아도 되나 해가지고 내년 초에 저기 학기 시작되면 이사를 가신다는 거야. 네. 그래서 내가 바로 오신 거라니까. 이사 가봐. 그럼 제주도에서 또 와야지. 우리가 제주도로 가도 되잖아요. 어, 그래 주시오. 아이씨. 아니 강의를 어떻게 제주도에서 하냐. 아, 제주도 3%만 제주도 가서. 응? 제주도에 네. 효리 집 옆에. 효리가 안 사는 효리는 옆집이 효리는 무슨 의미가 있어? 효리 이사가 진짜. 하여튼 우리 내려가시기 전에 쪽쪽 한번 빨아먹어 보죠. 사경님. 아 근데 나는 나도 좀 긴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 나도 그냥 타성해져서 계속했네 보니까. 야.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안 오르는 주식은 안 오를 만한 모든 이유가 다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 림이라고 하는 걸로 걸러서 샀더라도 예. 얘는 안 오르네 보면 사실 이유가 있으니까 안 오르지 괜히 안 오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알고 있으면 기다릴 수가 있는 거죠. 기다리거나 빨리 정리하거나. 예. 그러니까 얘를 내가 그 안 오르는 이유가 해소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이냐? 아니면 야 이건 기다려서 되지 않겠구나. 그건 이럴 수는 있겠다. 보급방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으면 자기가 3년 갖고 있는데 지금 한 40% 물려 있는 종목이 있어요. 나는 도저히 난 이게 이 종목이 이렇게 물려 있을 이유가 없는데 비싸게 샀으니까 분석 한번 해보소. 이거 한번 줘보는 거지. 객관적이니까. 그렇죠. 샘플로 몇 개 받아가지고 재무제표 보니까 아유 그나마 다행이네. 내가 볼 때는 한 70% 빠져 있어야 되네. 40%밖에 안 빠졌네. 그럼 손절 쳐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그런 것도 해줘요 가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는 싸다고 판단을 하는 게 되게 비싸게 사서 그렇죠. 자기가 옛날에 샀던 가격보다 떨어지니까 5만 원 하던 주식이 3만 원 되면 싸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가격이 떨어진 거지. 싸진 게 아니라? 싼 건 아니고 싼 거는 야. 기업 가치랑 비교해서 싸다 비싸다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건 그냥 가격이 내린 거예요. 트레이더들은 가격이 내렸다 올랐다라고 표현을 하지 싸다 비싸다 판단을 안 해요. 가격이 오르기 시작한다 모멘텀이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가격이 하락했다 상승했다라고 하지 싸다 비싸다라는 건 가치랑 비교해서 싸야 돼요. 그러고 거죠. 보니까 이러면 안 되겠네. 뭐 예를 들면 종목을 10개가 있는데 어떤 거는 재무제표만 보고 어떤 거는 탐방 가고 네? 어떤 거는 트레이딩하고 막 그러면 이제 뒤죽박죽이죠. 안 되죠.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그냥 재무제표만 보고 할래. 근데 내 계획대로 안 된 거 중에 일부는 시간이 허락하면 IR 같은 거 한번 가볼게. 이렇게 일관성이 그렇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저 같은 경우 제 경험상 뭐냐면 저는 계좌를 좀 분리해 가지고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A라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계좌가 있고 B라는 방법으로 접근해 보는 계좌가 있고 C라는 방법으로 접근해 보는 계좌가 있는데 그 세 가지를 몇 년 동안 운영을 해봤더니 아 나한테는 A 방법이 잘 맞구나. 나는 B로는 수익이 잘 안 나는구나. 아 트레이딩 해봤 트레이딩 한 계좌에서는 재미는 있는데 수익이 결국 안 났구나. 이걸 보면서 선택을 하는 거죠. 저는 재무제표를 이용해서 했던 것들이 수익률 계산 좋았었어요. 여러분 저희가 매번 신한금융에서도 계좌 한번 만드세요. KB증권에서도 새로운 새롭게 계좌 비대면으로 드세요 하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방금 말씀드린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네, 네. 계좌를 여러 개 만들어서 운용을 해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증권사에서 계좌 틀라고 저희가 청취자 여러분께 늘 그건 그러니까 아닌가? 평상시에 그 광고를 한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하잖아. 평상시에 그런 광고 안 하니까 적응을 못하네, 저 아저씨가. 정프로하고 나는 그런 얘기를 안 하잖니. 뭐 좀 도와드리자면 곧 KB 투자증권에서 이제 투자 대회 투자 대회를 합니다. 예, 그때 실전 투자 대회 할 때 저도 출전을 하고 우리 신과 함께 듣는 분들도 많이 출전을 좀 하실 텐데 같이 한번 해서. 축제 시간으로 만났습니다. 정프로가 마이너스가 안 나면은 KB 증권에서 200만 원을 줘요. 500만 원. 네. 정프로가 뭐 두 달 동안인가 마이너스만 안 나면은 500만 원을 줘서 그걸 정프로가 갖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투자하신 분들한테 5만 원씩 줘요. 지금이라도 빨리 만드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사경인 회계사님 모시고 한 종목만 사고 천 원이라도 먹으면 딱 계좌 동결해. 500만 원만 먹자 그냥. 근데 몇 번 이상 맞아요. 몇 번 이상 그래야 되는 게 있어. 이번에 한번 그 험난한 과정을 뚫고 지나면 6. 몇 프로 났잖아. 이번엔 제가 한번
이 재무제표를 이용한 투자를 한번 해볼까 지금 생각 중이거든요. 진짜 이걸로 해볼까? 림으로 네. 해주세요. 그렇죠. 네, 림으로 한번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볼 테니까. 림으로도 하고 네. 자기가 골랐을 때 종목 추천을 받고 골랐을 때 네. 이유를 설명해줘. 일단 검증을 해봐. 요거 상패 될 건지 안 돼. 일단은 상패다면 무슨 망신이냐. 그런 데는 안 가지요. 자, 우리 사경윤 회계사님과 함께 오늘 굉장히 재미있으면서도 우리가 생각 못했던 여러 부분을 좀 체크를 한 것 같은데. 어떻게 4%? 그러니까 4%님은 저희가 정말 늦지 않은 시간, 뭐 조만간에 어떤 방식으로든 다시 한번 우리 청취자분을 좀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좀 고안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내드릴 수는 없겠어요. 네, 제주도를. 기안부야 기안부. 네. 왜냐면 내년 초에 제주도 가면은 골치 아파요. 네. 자, 여러분의 댓글 반응에 의해서 어느 수준으로 우리가 사경인을 이용해 먹을 것인가가 결정이 됩니다. 자, 여러분의 반응 한번 쭉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 어디 가세요? 아, 애월 쪽에. 애월. 맞네, 진짜 유리적이네. 땅을 사놓고. 땅 사놓고. 네, 땅 사놓고. 네. 내려가서 지으려고. 올리려고. 셀프로. 아니, 그러니까 짓기 전에 이제 뭐 아는 분한테 좀. 뭐 1년 살기 이런 걸로 살아보셔야지. 살아보고 진짜. 제주 생활이 적합한지 보고 살아볼 만하면 그때 또 옆에 있으면서 집을 가족도 다 내려가시고 예 아, 그럼 거기서 이제 전업 투자로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그 투자도 하고 그 다음에 책 쓰려고 제도 아. 책 쓰거나 온라인 활동 위주로 하려고 아. 부럽다 부럽다 야, 우리는 글쎄 우리 얘기는 하지도 마요 지금 삶의 질이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책 쓴 분 모시고 온라인 활동 하는 분 모시고 섭외 전화하고 책 쓸 분 모시고 자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아, 조만간 저희가 여러 형식으로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사경인 회계사님 최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